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단원은요, 예술 작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artist, 화가들은 work, 마술을 부린답니다. 뭐와 함께? visual image, 시각적인 이미지로 마술을 부린답니다. 자, 그들의 색깔들, 그리고 형태라고 하니까 여기서 처음 나오는 그들은 약간 앞에 있는 비주얼 이미지가 되겠지. 화가들의 색깔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화가를 나타내는지 얘를 나타내는지 잘 봐야 되니까 요거는 내가 밑줄을 쳐줄게요. 두 개. 요 두 개가 같은 인물이란 거, 아, 같은 녀석들이란 거 기억해 주시고요. 걔들의 색깔과 색채는, 뭐래? 색채와 형태는 can fool,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 속일 수가 있다 라는 뜻이야. fool이라는 게 원래 어리석다 라는 뜻이잖아. 여기선 속이다 라고 쓰이는 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sometimes, 때때로 their work, 그들의 works, 이 작품들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works는 artist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조금 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 좀 해놓을게요. artist와 work라는 거. 이 두 가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과 2번 나눠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얘들의 작품은 confuse는 with 썼다는 거 기억해 주겠습니다. 우리에게 뭐를 가져올 수 있어? 그들의 극도의 현실성으로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답니다. with부터 끝까지 갈로 칠게요. At other time, 갈로 치고요. 또 다른 때, artist들은 turn, 동사 표시하고요. 자, ordinary image를 A라고 적을게요. into 나오고 B라고 하면 turn A into B죠. 뭐, 너무 쉽습니다 라고 안 적지 말고요. 이런 거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 적어둘게요. 자,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뭘 A를 바꿨어? 원래의 이미지를 something strange. 반드시 이 띵으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야 되는 요 공식 좀 기억해 주시고요. 뭔가 이상한 것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end 앞에 끊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make 나왔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 여기 make랑 누구랑 빗금을 쳐야 됩니까? 앞에 있는 turn하고 빗금을 치는 게 맞겠죠. 자, make는 우리 많이 배웠어요. 사역동사죠. 목적어, 동사, 원형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여기 wonder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만들어줬어요.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어줬던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누구냐면 여기다 적을게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편하게 화살표하겠습니다. Ordinary image가 될 수가 있겠죠. 다 적어놓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 한 번만 더 해석을 해볼게요. 자, 다른 때에는, 또 다른 때에는 화가들이 일반적인 평범한 이미지를 이상한 것으로 막 바꿔둔대. 바꿔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 이미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좀 만들어준단 말이겠죠. 궁금하게 하게 만들겠죠. 궁금증 유발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아티스트들은요, 또한 are able to,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페인트 칠할 수가 있겠죠. 뭐를? 이미지를. From부터 Dream까지, On부터 Canvas까지 걸로 치고요. 그들의 Canvas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뭐 화폭이라고 나오는데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뭐 그런 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Canvas에다가 우리의 꿈으로부터 온 이미지를 그려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also라는 게 나오면 반드시 얘 같은, 반드시는 아니야 얘들아. 근데 뭐 어떤 확률이 좀 있긴 하지만 요런 내용들은 약간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쉽게 낸다면 이게 앞에 내용에다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 위치 좀 기억을 해둘게요. 문장 위치 기억이라고 적어둘게요. 자, 또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색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꿈으로부터 나온 이미지를 색칠할 수가 있겠죠. 어디다가? 캔버스에다가. 자, 그들의 이 마술은, 마술과 함께 예술가들은 can fascinate, 동사 표시하고요. 매혹을 했어요. 우리를. 그 다음에 take, 동사 표시하면 이 fascinate라는 동사와 take, 동사 표시하면 되겠죠. 두 개 빗금 치고요. 우리를 take a away라고 했잖아. 자, 우리를 어디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냐면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1 내용이고요. 본문 1 내용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이 글은 약간 여기서 나오는 목적 같은 게 있을 거야. 어떤 게 목적일까 여기선? 여기서는 그림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겠지. 그래서 뭐 영어로 쓴다면 To describe how painting affect people. 요런 게 이제 목적으로 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그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게 여기 처음이야. 그래서 뭐 굳이 적는다면 이제 사람에게 그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Imitating이라고 하면 모방이란 뜻이죠. 현실을 모방하는 내용입니다. In the past, 과거에는 많은 화가들의 주된 목표는 was to, 뭐 하는 거야? Imitate reality. 현실을 모방하는 거랍니다. 그럼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문장부터 완전 이 글의 핵심 다 던져놨어. 주된 목표, 많은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뭐다? 많은 화가들의 주된 목표는 현실 모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던져놨지. 그럼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시작하는 거야. 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 어디로부터? 고대 그리스로부터 나온 유명한 일화는 이 주어니까 tells. 당연히 단수 취급했겠지. 말해줬어. 어디에 대해서 말해줬냐면 두 명의 유명한 화가들에 대해서 말을 해줬대. 자, 그들은 wanted to prove. 자, 이거는 솔직히 그냥 외워놔야 돼. want 뒤에 to 부정사 나오는 거 당연히 중요하잖아. 그들의 스킬을 증명하길 원했어. 어디에서? 이 시합에서. 자, 두 명이 있었지. 근데 이 둘 다 지금 그들의 기술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 경쟁해서 이 기술을 한번 증명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들 중에 한 명은 painted, 그렸어. 쌤, 아까는 왜 tells였는데 여기는 painted 썼나요? 라고 하면 요것만 짚고 가자. 자, 과거라고 시제를 던져줬는데 고대 그리스로 봤던 한 유명한 일화는 두 명을 말해줬다니까 여기는 시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약간의 시제가 다를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과거에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tells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들 중에 한 명은 포도를 그렸어요. 자, looked 어떻게 보였냐면 so that 나오죠. 요건 나중에 별표 칠 건데 지금 일단 보기만 할게요. 자, so that만 나오면 뒤에 can이나 can't는 상관없이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로 해석하면 되잖아. 물론 can이 있으면 할 수 있다, can't가 있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선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 리얼해서 새들이 실질적으로 try to eat 그것들을 먹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먹는 것처럼 보인 포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는 look, this is so real that birds 나왔으니까 요거는 진짜 외워놔야 돼. 요렇게는. 서술형 좋아하는 학교들, 특히 어법에서 학교쌤이 소댓이 조금이라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면 요 문장 전체로 낼 수 있는 확률도 크고요. 그냥 원어부부터 내가 다 밑줄 쳐놓을게요. 요거는 그냥 한 여러 번 적어보세요. 솔직히 낼만합니다. 원어부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구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더 볼게요. 여기서 주어는 원입니다. 페인트도 동사고요. 그레이프스를 꾸며주는 대에서 앞을 꾸며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들 중에 한 명은 포도를 그렸는데 어떤 포도였냐면 너무 리얼해서 새들이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먹으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 포도라고 합니다. 자, 연결사 however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연결사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아티스트가 경쟁에서 이겼대요. 그리고 그때 그의 그림이야. 커튼에 대한, 커튼을 그렸나봐. 커튼에 대한 그의 그림이 fooled, 속였어. 동물들이 아닌 경쟁자를 속였어. 그럼 여기서 나데이워비 나왔으니까 얘가 아니라 his computer를 속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두 번의 지금 계속적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는 try to pull, 당기려고 했어요. 그 그려진 커튼이겠죠. 이 그림 커튼을 aside, 완전 당겨버리려고 했겠죠. 걷고 나서 to see 하면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 라고 쓰이는 것 같아. 보기 위해서겠지? 그것 이면에 있는 그림들을 보기 위해서 커튼을 잡아당겼다라고 하는 거면, 뭐야, 진짜 그 커튼 자체가 너무나도 현실감이 있으니까 진짜 커튼을 친 줄 알고 경쟁자가 그거를 당기려고 했겠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좀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정말 너무나도 잘 그렸으니까 얘가 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법적인 문제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콤마 when 당연히 기억해 주시고요. 콤마 who 당연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옆에 적어 드릴게요. 자, 앞에 무언가가 나오고요. 콤마 관계사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다 나옵니다. 자,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when으로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쪽으로 가면 자꾸 글씨가 이렇게 되더라. 자,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되더라. 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who로 썼겠죠. 자, 그럴 때 얘는 뒤에 완전한 게 나오고 얘는 뒤에 불완전한 게 나와야 돼. 그럼 우리는 요거 두 개를 한번 살펴보자. 자, 어떻게 했냐면 볼게요. 일단 when이 나왔죠. 주어 나왔습니다. 동사 나왔습니다. 목적어 나왔습니다. 완전하죠. who가 나왔어요. 동사 바로 나왔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 꼭 필기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콤마 후를 뭘로 바꿀래라고 또 문제를 낼 수가 있어. 만약에 바꿀래라고 문제를 내면 and he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고 밑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ver부터 art까지 가르치고, 자, 이러한 종류의 사실주의 미술은 was 동사 표시할게 popular, 인기가 있었습니다. during부터 어디까지? 로마 시기까지 가르치면 되겠지. 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기 동안에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during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할게요. 뭐 기억을 나고 말고를 떠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기간, 숫자 기억해 주시고요. 똑같은 걸로 while이 나오면 뒤에는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 하나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적어주면 얘는 전치사고요. 얘는 접속사입니다. 요 기억을 해줄게요. 자, and then 앞에 한번 끊어줄게요. 앞에도 end가 있지만 거기가 아니죠. 그때 다시 뭐하는 동안에 during부터 끝까지 가르칠게요. 어떤 시기? 르네상스 동안에 인기가 얻었다. 그럼 여기선 then은 뭐냐면 그 후로 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 해석해보면 이런 종류의 사실주의 미술은 인기가 있었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르네상스 동안에도 인기를 얻었다라고 보면 돼. Its purpose. 그것의 목적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위에 있는 realistic art가 되는 거야. 별표 치고 기억해 줄게요. 자, 그것의 목적은 what? 뭐다? To capture. capture. 포착하는 거야. 순간을. 어떤 순간이냐면 in time. 한순간의 순간을 확 포착해서 시간 속에서 순간을 포착해서 그것을 영원히 잡아두는 거라고 하니까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hold를 빗금 쳐야 됩니다. 자, hold 누구랑 빗금 쳐야 돼요? 앞에 있는 capture이랑 빗금을 치면 여기 앞에 to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o capture, to hold 기억하시고요. in this picture 이 사진 속에는 이 그림 속에는 한 소년이 seems to be 자, seems to be라는 표현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중학교 때 아마도 3학년 2학기나 1학기 때 문법으로 한번 나왔을 거예요. 이거 바꾸는 거 한 번만 제가 적어드릴게요. 좀 이따 seems to be라고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잖아. 자, 뭐처럼 보였어? emerging from부터 space까지 of부터 picture까지 가르치면 자, 사진 속에 그림 속에 이 어두운 공간으로부터 emerging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교과서에 그림 나와 있을 거예요. 액자 속에 소년이 이렇게 팔 양 액자를 잡고 있고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뒷배경은 어때? 검은 공간이었지.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두운 그림 공간에서 한 소년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형광펜으로 밑줄 쳐놓을게요. 어버이부터 밑줄 칩시다. 요렇게 밑줄 치는데요. 오, 왜 밑줄이 끊기지? 다시 할게요. from부터 여기까지. 자, 얘는 내가 밑으로 땡겨와서 조금 있다 적을 부분 적을 테니까 이렇게 땡겨놓고 기다리세요. 나머지 해석하고 보겠습니다. He has. 그는 one foot. 자,
뭘로 했어요? 한 발을 on the frame, 이 프레임에 올려두고요. 겉보기에는 이란 뜻이야. Trying to pull himself, 뭔 뜻이야? 그 스스로가 몸을 빼내려고 했어요. 어디로부터? 장면으로부터 그의 몸을 당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To this artist, 이런 화가들에게 what matters,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의 what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절대 that은 쓸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was the vividness. 자, vivid란 단어 많이 나왔죠. 우선순위에도 내가 알기로 나오는 걸로 아는데 생생함입니다. 어디에? 그 순간의 생생함이라고 하니까 요런 거는 이제 빈칸으로 나오기도 참 좋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얘가 지금 삐져나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야? 확실하게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A boy seems to be emerging from the dark space of the picture를 it 있는 구조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잘 나왔던 구조이기 때문에 it seems 있는 구조로 바꿔보면요. It seems that a boy 나온 다음 뭐 적어야 될까요? 당연히 is emerging을 적어야겠죠. from부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적어두세요. 빨리 적어두시고요. 영상 멈추고 적어놓으세요. 난 그 다음 것도 설명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보냐면요. 여기 앞에 거 멈추고 필기하고 돌아오세요. 자, 콤마 나오고 trying to 나오잖아요. 얘는 우리가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유형인 분사구문입니다. 자,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콤마 ing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생략된 주어와의 관계를 봐야겠죠. 자, 주어의 관계를 봤을 때 주어가 누굽니까? he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가 노력을 해, 노력을 당해, 지가 노력을 하는 거니까 ing 아주 잘 썼죠. 근데 혹시나 얘를 분사 구문에서 일반 문장으로 적어라고 했었을 때가 문제야. 그럼 여기서 뭐 평소문이라고 적든지 뭐 어떻게든 그냥 화살표만 합시다. 뭐 적어보면 as he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seemingly. 근데 문제는 trying이 아니라 tries를 적어야겠죠. to pull. 이렇게 적어 나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둘게요. 여기 필기하고 좀 많거든요. 혹시나 빠졌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멈추고 필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필기 부탁드릴게요. 하고 뒤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들려주기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거는 세부 정보 파악 1치불1치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잘 보시고 빈칸 문제 당연히 서술형은 당연히 나오고요. 빈칸으로도 자주 나왔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몇 아티스트는 사용을 했어요. illusion 이 환상 착시를 사용했습니다. 이야기를 말해주려고요. 때때로 그들은 메시지를 숨겼습니다. 그들의 사진에 그들의 그림에 메시지를 숨겼는데 자, 또 중요한 거 또 나오죠. So that 나왔습니다. 어차피 좀 이따 다 밑줄 칠 건데요. 너무나도 잘 숨겼다니까 여기에 있는 well은 지금 앞에 hide를 꾸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얘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였으니까 well 당연히 와야 되고요. 뭐 굿 이딴 거 오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잘 숨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가 우리가 might miss 그것들을 뭐합니까? 놓친답니다. 뭐 했을 때? 심지어 뭐뭐 할 때 조차도 라고 쓰면 되겠죠. 그들이 are right before our eye 우리 눈앞에 바로 앞에 두고도 메시지를 놓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 바로 있을 때조차도 이 메시지를 놓치게 되겠죠. 이 문장 처음부터 한 번 더 볼게요. 때때로 그들은 메시지를 그들 사진 속에 그림 속에 숨겨놓는데 너무 잘 숨겨서 숨긴 사람도 이제 놓칠 수가 있고 여러 다 놓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림 가끔 그들은 그림 속에 메시지를 너무 잘 숨겨두어 우리는 바로 눈앞에서도 그 메시지를 놓치기도 한다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화가가 놓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내가 말실수 살짝 했는데 그들이 메시지를 숨기고 우리가 그걸 못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있는 것도 약간 빈칸으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몇몇 아티스트들은 이 illusion 환상을 사용한다. 요 단어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전체 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들은 좀 외워둘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so that부터 그냥 끝까지는
당연히 서술형으로 출제가 가능하겠죠. 요거 무조건 좀 기억을 해두고요. 그 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자, here is 하면 뒤에는 당연히 단수가 나와야 되니까 a picture 아주 잘 적었고요. 이 남자 두 명이 있다고 해서 are 쓰면 안 됩니다. picture이 주어입니다. 자, 두 남자의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are 동사 표시하고요. many ordinary object 나왔는데 자 얘들아 내가 갈로쳤지. 그리고 동사 나왔으면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있잖아. 그럼 뭐야? 뒤에 주어가 있겠지? 어떻게 된 거니? 도치가 된 거겠지. 물론 주어는 many ordinary object까지가 주어예요. 그런 다음에 that부터 갈로칠게요. 닫지 말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 많은 일반적인 오브젝트, 물건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물건이냐 하고 대포트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난 이 문장은 진짜 서술형 무조건 낼 것 같거든. 근데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니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수식 받는 게 지금 복수니까 여기 절대로 S 붙이면 안 되고요. 이런 것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로 보였어요? So real. 너무나도 리얼해서 심지어 그 가장 작은 세부 사항도 can be detected. 뭐 할 수 있어? 발견이 될 수 있는 너무나도 리얼해가지고 이 아주 작은 세부사항도 발견이 될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들이 아주 많답니다. 그럼 이 문장 다시 해석해볼게. 그 두 남자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리얼하대. 그게 진짜 같단 말이겠지. 그래서 정말 작은 세부사항까지도 발견, 감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첫 번째는요. 여기에서 나온 도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so that 있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요. 도치가 이루어졌고요. 요 같은 경우는요. so that 구조죠. 두 개 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도치는 조금만 설명하게 so that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자, 여기서 between이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땡겨왔으니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도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볼게요. 만약 너가 look at, 봤어요. 사진을 가까이서 봤어. 자, however이 중간에 나왔지만 얘도 연결사 문제 당연히 출제 가능하고요. 하지만 너는 사진을, 그림을 아주 가까이서 뭐 천천히 이렇게 면밀하게 본다면 you will see, 넌 볼 거야. strange form, 이상한 형태를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어떤 이상한 형태냐면 at the bottom center, 발로 치고요. 이 바닥 부분에 이상한 형상을 보게 될 거다. Can you tell? 그거를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냐? What it is? 의주동 아주 잘 썼죠? 여기까지 보고 뒷장 넘어갈게요. In fact 가볼게요. 당연히 in fact도 연결사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it is. 그것은 비밀 메시지랍니다. that부터 갈로 치고 앞에 꾸며주면 얘가 관계 대명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관계 대명사를 알 수 있냐면 that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앞에 선행사가 있고 선행사가 없고 선행사가 있을 때는 뒤에가 불완전하고요. 없을 때는 완전한 구조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티스트가 숨겼어요.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숨긴 비밀 메시지 라는 말이겠죠. 그는 distorted,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 흔한 물건, 사물체에 대한 형태를 왜곡시켰어요. To make it harder. 뭐 하기가? make, 동사 표시하고요. 얘는 감옥적어겠죠. 왜?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뭐 하는데? 인식하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얘가 감옥적어고 얘가 진목적어 구조가 되겠죠. 요거 옆에 땡겨서 한번 적어볼게요. make 감옥적어 플러스 목적보어 다음에 진목적어 나왔다는 거 요거 좀 체크해두고요. 얘가 원래 위치는 여기에요. 근데 길어가지고 뒤로 보냈으니까 원래대로 나오든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 좀 기억해주시고요. 감옥적어 썼다는 거 기억하고 harder 혹시 모르니까 얘도 밑줄은 쳐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can be identified. 또 뭐 해질 수가 있어? 식별, 알아보질 수가 있겠죠. only when 앞에 끊어주는데 아 얘는 좀 많이 중요해. 요거 같은 경우는 뭐야 왜 이러노? 다시 할게요. 이렇게 밑줄 치고요. 얘는 별표 한 3개 치겠습니다. 자, 얘는 원래는 우리가 it, that 강조라고 배웠는 그거야. 그래서 이 only when을 대수로 바꿨을 수도 있고 여기는 당연히 이때 강조가 되겠지. 그럼 뭐 해줄 수 있냐면 오직 알아봐 줄 수가 있어. 식별이 가능
하되 뭐가 식별이 가능하냐면 only when it is viewed from a specific angle. 특정한 각도에서야만이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얘를 지금 여기서는 it can be 라고 나왔잖아. 그것이 식별해질 수가 있다 라고 했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활용해서 it 강조로 만들어 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밑에 공간에 지금 바로 적어 볼게. 조금 공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옆에다가 한번 적어 봅시다. 자,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자, 얘가 it이 아니야. 이거 it은 그것 이라고 쓰이는 주어야. 얘를 지금 대수로 한번 강조를 해 볼게. 자, 그러면 it 쓰고 그 다음 뭐 써야 될까? It is only when 쓰면 되겠지. 그리고 중간에 끝까지 다 적어야 돼. 어디까지? Angle까지 적어야 돼. Angle까지 적을게요. 엉글까지 적고 그 다음에 that을 적어야 되는데 잠만 내 지우고 이거 한 번만 다시 할게 얘들아.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자, 여기서 적으면 It is only when angle 하고 that 한 다음에 뭘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It can be identified를 적어주면 되겠죠. 여러분 identify까지 적으세요. 지금 옆에 공간이 부족해서 안 적었는데 It can be identified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요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도 나올 수 있는 건 only when이라는 것 때문에 이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지금 only when부터 angle까지 문장 맨 앞에 갖다 놨어요. 요거 우리가 많이 봤죠. 부정어 only 문장 맨 앞에 위치되면 뭐가 돼야 돼요? 뒤에 도치가 일어나겠죠. 그럼 도치가 이루어지면 뭐가 와야 돼요? Can it be identified 오면 되겠죠.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두 개 적겠습니다. 멈춤 버튼 누르시고요. 정지 버튼 누르고 필기하고 그 다음 문장 들어갈게요. 자, to catch부터 메시지까지 걸러치고요. 이 메시지를 catch 잡으려면 잡기 위해서 look for 뭐를 찾아보래요? 화살표를 찾아보랍니다. On the right of the picture. 그 사진의 오른편, 그림의 오른편에 화살표를 찾아보랍니다. Then 그리고 나서요. view 보래요. 뭘 봐요? 그 사진을 from that angle. 그 각도로부터 그 그림을 보래요. 그럼 어떤 with your nose directly까지 걸로 치고요. 너의 코를 바로 종이에다가 갖다 대라고 합니다. 그럼 자, 요 문장 다시 해석해볼게.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보래요. 그 각도에서 그 그림을 보래. 어떤 각도냐면 코를 종이에 딱 붙이고 난 다음에 각도에서 보래. 그러면 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걸로 쓰냐면 명령문 나왔죠. and 나왔습니다. 그럼 뭐뭐 해라. 그러면 이라고 들어가면 되겠지. 뭐 해래. 그렇게 고의 종이를 딱 붙이고 그 각도에서 그림을 봐라. 그러면 secret message가 appear,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거 어법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appear은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불가입니다. where not셔야 돼요. it is called 뭐일 거래요? 그것은 해골입니다. 어떤 해골이야? spread out, 쫙 펼쳐진 해골입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간혹 가다가 문장 삽입으로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뭐냐라고 나온 거니까 문장 삽입 외워두시고요. 요 문장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런 다음에 그 해골은 봐봐. 여기서 지금 해골이 처음 언급을 돼야 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해골이라고 나오는 거니까 요 문장의 위치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주시고요. 이렇게 의미를 기억하면서 외워야 뭐 본문을 봐야 머릿속에 오래 남겠죠. 그 해골은 was 동사 표시 하겠습니다. A reminder of death. 죽음에 대한 상기시키는 거라고 하는데 이 해골이 죽음에 대한 상기시키는 거라니까 해골에 대한 내용은 죽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Common theme 뭐야? 흔한 주제였습니다. 어디에서? 르네상스 예술에서. 그럼 르네상스에서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라고 물으면 뭘 체크하면 돼요? 해골이나 죽음을 체크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It stands 동사 표시하고요. For the short meaning less. 자, meaning이라는 게 의미잖아요. 근데 less라고 의미 없는이 되겠지. 무의미. 짧고 무의미한 삶의 본질을 stand for. 상징하다란 뜻이잖아요. 기억하고요. 상징하고요. The artist, 그 화가는 must have painted. 뭐 했습니까? 그 해골을 그렸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지금 선생님 성격이 급해가지고 글씨가 좀 개판이긴 한데 좀만 이해해줘요.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이건 좀 심하긴 하다. 이거 다시 적어줄게요. 여러분 적고 있으세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자, 뭐 했으면 틀림없어? 그 해골을 그렸음에 틀림없어. 이유가 나오겠지. To remind. 뭐뭐 하기 위해서겠지.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that ER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야. 그랬을 때 이런 표현들도 자주 서술형에 등장을 해요. To remind A부터 쭉까지인데 미안합니다. die까지 미축치면 되겠죠. 아까 위에도 death 나왔지만 die 나왔으니까 이거 두 개 다 기억해줄게요. 우리에게 that we will one day die. 자, one day는 갈로쳐서 빼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날, 언젠가라는 뜻이에요. 어느 날, 언젠가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해골을 그렸으면 틀렸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지금 해골의 의미를 봐봐. 해골은 죽음이었지. 그 다음에 해골은 die, 죽었다입니다. 그럼 전부 다 요 세 가지를 두 가지 내용들을 잘 기억해주세요. 해골은 죽음. 요거를 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사 however 나왔고요. 하지만 이 예술가, 화가는요. may not have wanted.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뭘? to frighten. 겁주고 싶지 않았어요. 뭘? the viewer. 이 보는 사람들을 겁주기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대요. with to direct. 너무 직접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hide. 얘들아, hide 비끔쳐봐. 이거 지금 과거, 미안하다. 비끔쳐봐. 얘 지금 과거지. 근데 여기 앞에서 지금 과거형은 made도 과거가 아니야. 그러면 have도 과거가 아니야. 그 wanted랑 비끔치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돼? 그렇지. may not have가 들어가 있으면 돼. 빨리 적어. 자, 그 메시지를 감췄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하면 쌤, 낫이 아닌데요. 맞아요. 여기서 낫을 X 표시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적었다가 지운 거고요. 여러분은 낫에다가 X만 하시면 돼요. 화이트 칠하지 마시고요. 자,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예술가가 이 보는 사람들을 직접적인 메시지로 겁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잖아. 그럼 별로 겁주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감췄겠지. 감추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요 앞에는 당연히 뭐 적어야 돼요? may have만 적어주면 됩니다. 무조건 not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해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혹시나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둘게요. 일치 불일치인데 뭐 하고 싶었어? 겁주고 싶지는 않았겠지. 그리고 숨겼다. 숨기지 않았다 아니야. 겁주고 싶지 않고 숨겼다. 요 두 가지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더 페인팅 가보겠습니다. 그 그림은 아마도 hung on 어디에 걸려 있어요? 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right beside 갈로 치고요. 바로 계단 옆이겠죠. 소댓 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뭉쳐져 있는 소댓 같은 경우는 하기 위해 하도록 하도록 또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이거든요. 세 가지 다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라고 쓰였으니까 보고 갈게요.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림은 아마도 이 계단 바로 옆에 걸려 있었고 그래서 이 보는 사람들 뭐 하면서 while coming down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보는 사람들은 could see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볼 수 있어요? 해골을요. in its original shape 갈로 칠게요. 원래 형태대로 해골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나오는데 여기도 중간에 중요한 거 하나 나오죠. while coming down 나왔습니다. 요거 밑줄 쳐두고요. 얘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으로 쓰였고요. 여기 사이에서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즉 주어가 누굽니까? the viewers죠. 그러니까 they로 쓸 수 있고요. viewers 그 다음 비동사는 시제에 맞춰서 were 쓰면 됩니다. 두 개가 생략된 분사구문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의 원래 형태가 뭐냐고 물는다면 the skulls를 적어주면 됩니다. 해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골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해골들이란다. 해골의 원래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험에 낼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3번 자체가 본문 3은 앞에는 괜찮은데 본문 2라든지 본문 3에는 지금 필기가 엄청 많죠. 요거 전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복 계속 반복을 좀 해주세요. 4번 갈게요. 이제 자, 꿈에서
꿈의 풍경 그리기입니다. 꿈에서 란다. 자,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인데 벨기에 화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럼 요거는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One thing better. 그 다른 누구보다 한 가지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게 즉 하이퍼가 들어갔죠. That common. 그것은 흔하게 평범하고 그 다음 everyday object라는 건 얘들아 일상적인이야.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can be painted, 그려질 수가 있어. 놀라운 방식으로. 아 그러면 요 친구라고 표현하는 요 화가는 일상적인, 일상이고 흔한 어떠한 것들이 뭘로 될 수 있어? 놀라운 방법으로 그려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겠지. 자 그래서 그의 그림은 represent 동사 표시하고요. 어떠한 사물을 in부터 디테일까지 걸러칠게. 매우 상세하게 표현을 했어. 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들은 differ 다르대 from how we see reality 걸러칠게요.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상세하게 우리가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지로부터는 어떻답니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는 방식으로부터는 다르다고 하니까 여기서 의, 주, 동 아주 잘 썼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들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됐었고요. 자, for example 요것도 연결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ook at 한번 봅시다. 이 여자를 한번 봅시다.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있는 여자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 사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나무 사이에 말을 타고 걸어가는 말을 타고 가고 있는 말을 타고 걸어가는 말을 타는 여자를 생각하면 되겠죠. 사진 속의 여자를 봐라. Where is she riding? 그녀가 지금 어디에 타고 있어? Is she in front, behind, or among the tree? 자, 그녀는 말을 타고 있냐라고 물었었어, 처음에는. 그래서 그녀가 앞에서, 뒤에서, 사이에서 애매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야. 다시 한 번 더. 말을 나무 앞, 나무 뒤, 나무 사이에 있냐라고 물었어. 이미지는 뭐였습니까? feels 동사 표시하고 real 현실 완전 진짜처럼 느껴지긴 해. 근데 우리는 cannot explain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 의주동이 아니라 얘는 관계 대명사지 주어동사 목적 없고요. 요거 설명 조금 해볼게요. 자 what 관대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없고요. 뒤에는 반드시 불완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just as if 단지 마치 뭐인 것처럼 it were a dream. 요거는 중학교 때 많이 배웠었죠.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비동사의 과거형은 were 쓴다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꿈인 것처럼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그리트는 belong to라면 어디 어디에 속하다란 뜻이지. 자, 어디에 속했냐면 art movement 뭔 말입니까? 이 art movement 예술적 이 움직임에 속해 있었어. 이게 바로 뭐 미술 사조라는 건데 그건 잘 모르겠고 surrealism이란 게 초현실주의야. 그건 뭐야? 아 초현실주의라고 불리어지는 이 art movement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뭐 했대요? try to capture 포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무의식적인 작용을 포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뭘 통해서? 이 fantastic 기이한 이미지를 통해서 포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an think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예술 미술을 역사로서 어떤 역사? 착시의 역사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art 예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라고 하니까 looking이란 건 당연히 뭐가 됩니까? 분사구문이 되겠죠.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art 예술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come to appreciate 감상하게 된답니다. 그것을 from unexpected, surprising and fresh perspective까지 걸러쳐봐. 예상, 즉 놀랍고 신선하고 그 다음에 뜻밖의 놀랍고 정말 이렇게 예상밖의 신선한 시각으로 세상을 감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looking at 나오고 있는 게 원래 분사 구문에는 보통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얘가 아니라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혹시나 학교에서 얘를 바꾸는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문장을 평소 원래 문으로 전환을 하라고 해서 we look at 부터 art까지 적는 이러한 구조를 한번 적어줬다면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